없지만 강한 여배우! 하지원! 목 다쳐요. 네,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바쁘다는 여배우 하지원 씨가 드디어 게릴라 데이트에 떴습니다. 아, 대단하네. 달콤한 애교가 넘쳤던 현장. 망했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궁금해요? 또 패션 리더 하지원 씨답게, 야, 진짜 아름다워요. 우와! 예, 소녀시대 부럽지 않은 상큼한 스타일. 옷이 좀 특이하네요. 네, 그러게요. 오레디처럼 상큼한 봄맞이. 아, 진짜 상큼해요. 아름다우세요. 네, 저는 요즘에 굉장히 바쁘셔서 네.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실 줄 알았는데 되게 몸은 밤도 많이 새거든요. 예. 근데 계속 파이팅이 넘쳐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 배우. 그러니까요. 네. 그나저나 하지원 씨가 그래요? 2006년 3월에 아, 빼요. 예, 2006년 6년 전의 모습입니다. 아유, 이쁘네요. 풋풋했던 모습이죠. 6년 만에 다시 게릴라 데이트에 출연한 하지원 씨. 네. 옆에 누구예요? 저입니다. 어떤 표현 기억나세요? 그렇구나. 뺄 수 없는. 아니 6년 만에 이렇게 촬영으로 거리 걸으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요. 되게 네. 리프레시도 되고. 아, 리프레시. 에너지 넘치고. 야, 그렇구나. 자, 에너지 넘치는 하지원 씨의 팬들도 무척 열정적이었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멀리서 보고 어땠나요?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미쳤다, 진짜. 두 분, 서로 등을 맞대신 다음에 같은 방향을 보시면은 호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괜찮나요? 다른 방향을 보시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과연 결과는? 둘, 셋! 아, 남자 팬 아주 운이 좋군요. 그런데 장벽이 있었어요. 왜 안 돼? 열성 팬들의 반대. 그러나 결국 꿈은 이루어집니다. 남자분! 불 들어가는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달라. 하지원을 웃겨라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하지원을 웃겨라?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춤이죠? 어쨌든 하지원 씨가 웃었으니까 통과,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아, 이분의 정성을 봐서라도. 자, 하나, 둘, 셋! 자, 특별한 스타, 특별한 곳에 사인을 남깁니다. 불사죠? 돌발 사인. 첫 번째 팬 도전, 약봉지. 약봉. 뭐라고요? 빨리 나와야 돼요, 저. 절실한 이유가 있군요. 보이세요, 지금. 네. 예. 자, 회복의 염원을 담아 하지원 씨 정성껏 사인을 하고요.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인 받고 싶은 곳은 네, 어디? 네, 넥타이입니다. 오늘 구입한 넥타이입니다. 아, 새 건데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누굴 구입했어요. 위해서? 하지원 씨를 위해서. 아, 좋습니다. 두 번째, 넥타이! 괜찮을까요? 네. 부모님께 혼나지 않을까요? 아, 영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세상에서 하나뿐인 넥타이! 아싸! 자, 회사원에게 넥타이가 있다면 여고생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교복이잖아요, 교복! 괜찮아요? 선생님도 하지원 씨 좋아하실걸요? 아, 그래요? 말투가 특이하네요. 하지원 씨 좋아했는데. 네? 너무 좋아서 말까지 꼬입니다. 하지원 씨 교복에 쌓이는 분도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구나. 자, 학교에 가서 자랑 엄청 했을 것 같죠? 마지막 포옹까지. 여고생은 리액션도 남다릅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는요. 하지원 씨의 즉석 청문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애가 며칠이에요? 마지막 연애가 며칠이에요? 궁금했었는데요. 마지막 연애.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다. 네, 한 7, 8년? 7, 8년 됐다. 지금까지 연애 몇 번 해보셨어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두 번! 아,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너무 조그만 것 같아서. 네, 팬들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솔직한 그녀 하지원 씨. 팬들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한 10년 만에. 네, 그녀에게서 행복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는 작품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네. 잘 될 거라는 믿음은 계속. 항상. 예. 긍정적이네요. 파이팅은 항상. 그런데 이런 믿음을 깨버린 내가 남자가 있었죠. 작품을 하자고 꼬드겼던 배우에게 미안해했던 적이 있다. 하지원 씨. 바로 오 뭐 하셨죠? 바보 할 때 저는 만날 때마다 미안해하고 하지원 씨 괜찮다 그러고 오빠 괜찮아요. 네 다음에는 바보가 아니라 정상으로 만나요.
그런 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 아니겠어. 제목이 정상이야. 더 진한 말로로 만든. 아 결혼하셨지? 네 아닙니다. 아 참 싱겁군요. 뭐가요? 키스를 할 때 다양한 작품 두근두근 이렇게 설레임을 많이 갖고 찍으면 되게 이렇게 여자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노하우군요. 너무 좋아해요. 직접 만들고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세요? 데코레이션을? 네, 집에서도 만들고 네. 촬영장에서도 머신을 갖고 그 만드는 다녀요. 분 아, 진짜요? 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드릴까요? 네. 제가 나온 김에 저희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아, 연기를 자, 과연 알았지만 실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카푸치노 예. 하지원 씨가 만들어준 아, 카푸치노 궁금하시죠? 카푸치노. 기대되시죠? 짠 정도. 아 진짜? 과한 주문을 했더니 깜짝 놀랐군요. 아, 저희가 스태프들이 좀 많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일단 한 잔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야, 빛깔이 아주 그냥.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맛을 한번 또 평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명 하지원 커피 맛은 어떨까요? 혹시 어떠십니까? 아주 맛있어요. 자, 진실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나요? 네. 다시 네. 도전해 봅니다. 재료를 아끼면 안 돼요. 아, 진짜요? 근데 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망치 같은 거 끼고 그러지 않나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어떻게 아까워. 미안합니다. 자 하지원 씨가 만들겠다고 했던 커피 기억나시죠? 카푸치노였는데 어떻게 완성돼가고 있을까요? 떨어요. 손 떨어요. 네. 약간 들깨차 같은데요? 망했어, 망했어. 이거 사실 아, 카푸치노 아니고 라떼. 짠, 짜라잔. 아, 됐습니다. 라떼 드시고 행복하세요. 네. 맛있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는 아프면 늙는다. 제가 조금만 어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미리 비타민 주사 맞으러 오늘도 한 대 맞고 왔거든요. 체력의 비결이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네. 여자는 네. 고민하면 늙는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들은 얘기 있어요. 네. 네. 미리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고민하지 말자. 그렇죠. 사서 고민하지 말자. 그거 되게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늘려주고 하지원의 동안 체조 비법. 이쪽 라인을 네. 그러면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해야겠다. 매일 저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가 되게 늘어나요. 땡땡해지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쪽 얼굴은 이렇게 당겨지고 팔자주름도 당겨지고 손을 해주고 목과 이 여기 이 전체 라인을 당겨줘서 되게 시원해요. 진짜 좋네요. 그리고 풍산물기. 풍산물기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네. 이거 하면 얼굴에 탄력이 생긴다고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탱탱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턱주름도 없어지겠네요. 네, 함께했던 데이트 하지원 씨와 함께해서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녀가 특별히 저희에게 요청한 엔딩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제안한 하지원의 맞춤 엔딩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예, 예, 알아요. 네, 거기 이제 배경 음악을 깔아주시고 이제 하울이가 저를 예. 이렇게 딱 안아서 예. 하늘을 나르는 날라가면서 시청자분께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예. 이런 거구나. 예. 자, 하지원의 어둠이 동선을 맞춰봤고요. 이렇게 할게요. 예, 예. 그 마지막은 피디님께 편집을 맡겼습니다. 피디님.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영화도 기대하겠습니다. 하지원 씨.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